신림동 반지하 이곳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가족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고 황현정 양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이모,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생목숨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못 가봤고요. 여기는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손을 뻗어도 창문이 겨우 닿는 높이였습니다. 폭우와 배수관 역류로 인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 텔레비에서만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m 거리 배수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서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잠을 자다가 못 피한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과 목에 갇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님. 지난 2001년에도 관악구에서 폭우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 3명 포함해서 1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요. 그 반지하는 10년 전에도 침수됐던 반지하였습니다. 여기 사시던 다섯 가족이 비만 오면 가슴 졸이면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10년을 조심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물과 목을 못 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3.7%에 달하는 비정상 거주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참사 직후인 8월 15일 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거대책 챙겨나가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내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복지 정책을 두텁게 해드리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반지하는 없애고 뭐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제 질문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충분한 그 소득 이분들한테 가게 하고 뭐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더 안전한 이런 주거지로 옮길 수 있게 그건 주거 대책이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거 대책,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놨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 해소책, 이걸 여쭙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준비된 주거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모르는 거겠죠, 그 부분을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거 대책을 총리님께서 모르십니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될것 같지가 않다. 대선 겸손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 해소는 포기입니까? 그거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출범하고 5달 됐습니다. 예산안도 제출하셨고요. 의원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총리님, 지난 8월 30일 날 국무회의 때 예산안 의결하시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둑하게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없습니까? 기준 중위소득을 5.7% 정도로 올리는 대책도 했고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공약 거고요. 파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공약 포기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총리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아니, 알려주세요.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요. 제가 좀 국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총리님, 이분들이 네. 예, 죄송합니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20대 1,000 대까지 됩니다.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거 침수된 지역 가시면 공인중개사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물량 확대 추진. 그런데요,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천억을 감액하셨습니다. 공적주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혹입니까?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더 해야죠. 이게 감액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이 됩니까?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보고요. 또 좀 더 나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러한 그 주택을 좀 궁극적으로는 분양까지도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대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줄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공적주택 예산 4조 5천억 이 감액은요.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전면 중단한 이래로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4천억 감액하신 거는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입니다. 주택 자체를 좀 더 싸게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쪽을 거의 50만 호 가까운 그런 주택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예산을 역대급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물량을 더 공급합니까? 모든 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다 공급하겠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주택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싼 분양주택을 같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도 그런 문제를... 총리님, 정말 죄송한데 동문서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주거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주거 대책이 그런 거죠. 최근에 반지하 주민들의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그 공적 알아보셨습니까? 아, 물론 알아봤죠. 그러나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공적 임대주택 자체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을 반지하 거주자들의 공공임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하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교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듣죠. 그런 보고.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짠 이유는 아니 수요에 대해서 여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짠 이유는 좀 괜찮은 임대 분양주택을 같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공적주택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준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아니,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은 여기엔 안 들어가요. 민간 임대 포함입니다. 아 지금 4조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총리님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 민간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 지원하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4조 5천억 줄이신 거고요. 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요. 일반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합니다.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럼 2020년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2년 만에 반지하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 지금은 반지하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봐야죠. 반지하 주택이 전체적으로 20만 호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반지하를 포함한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계속 여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째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 주택은 한 20만 호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호라면 20만 호는 충족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님, 공공임대 수요 적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0년 변명이 너무 비겁하게 들립니다. 2020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 그리고요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반지하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 대통령님께서 가셨으면은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대화해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특히나 8월 8일 침수 이후에 지난 한 달간 여기 반지하 주민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됐겠죠.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소 가보시면요, 반지하 주민들 20명 왔다 30명 왔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지상 위에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얘기도 안 해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시라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여놓고 제가 예산을 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적주택 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2,364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합참 이동비용 2,980억, 장례 비용 요거 합치면 5,344억 원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아십니까? 의원님, 저는 정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3,700세대. 저렇게 어려운. 3,700세대. 저렇게 어려운 분들. 3,700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 이번에 참사가 난 관악구, 동작구. 아니, 의원님. 여기 계신 반주와 주민들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두 명 용산으로 옮기는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을 존중하지만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으로 요 리스트만 대통령께서도 약자 약자 복지하지 않습니까? 리스트만 지적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걸 지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적하시는 걸 보고 의원님에 대해서 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영빈관 비용 878억 철회하셨습니다. 이 예산 공공주택에 사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올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심사를 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그러면 878억 공공주택에 사용했다 하면 정부에서 증액 동의하시겠습니까? 아, 그건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저 진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상위에서도 논의해야 될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의원님께 확약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일관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 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